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니 운동 가능? 가능은 해. 어, 가능은 해? 그래도 아, 살아있는데. 멋지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잘할 수 없지. 어. 그건 저도 마찬가지. 아, 감사합니다. 얼화하고 우리 목요일 아예 쉬었거든. 고마워 언니. 누구보다 제일 열심히 운동하는 아 맞아. 나야 배구 많이 했어. 정말 많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시즌 때 못 보여준 거를 올해전 내가 오늘 너는 뭐 안 먹었냐? 여기서 뭐 많이 준비 좀 그래. 연습복 먹고 살아라 좀. 돈 없어? 밥 사줘. 언니들 너무 감사드려요. 야 너무 진짜 이런 자리야. 감사합니다. 와 감사드려요. 괜찮은 거야? 일단 너무 언니들이 너무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워. 언니들도 전문적이야. 그러니까 나랑 해랑 연습했다고 같이. 언니 코치해? 코치. 막내 팀 코치네. 언니 코치해요? 코치해. 물어보도. 이정철 쌤, 이정철 쌤. 나는 김효진 쌤. 고마워. 이정철 쌤이 어느 팀이에요? 효진 팀. 아 우리 팀. 아 우리가 김효진 선생님. 야, 좀 표 좀 봐라, 도대체. 아, 열심히 봤어. 오늘 뭐 하는지도 열심히 봤어. 아,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오이스타전을 하는데 배구를 해야 돼, 진짜. 우리 춤추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아, 진짜 아, 정식 경기야. 아, 근데 아, 만약에.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네, 정식 경기. 나는 중계도 해야 되잖아. 네. 어떤 스타일의 그건지 알아야지 좀. 그냥 배구. 배구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오이스타전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은퇴 경기니까. 은퇴 경기인데 일단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실력이 안 되면 춤 연습을 바꿔. 컨셉을 바꿔. 컨셉을. 안녕하세요. 아, 잘 어울리네. 안녕하세요. 고마워. 나 또 가요 언니. 땡큐 땡큐. 아, 또 한국에서 또 와주셔가지고 오줌 가라. 와. 그래서. 아 이게 뒤에다가 이게 앞으로 뺐다. 와, 와, 멋있어. 아 여기 예쁘지? 어. 잘 꾸며놨어. 정말 귀엽다. 나 좀 풀어놨어. 와 학생 같다. 진지하게 하더라고. 우리만큼 섞였냐? 진지하게 한다 그랬지. 얼굴 목적 바로 봤어. 날개 머리카락 날리 쟤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네. 폴란드. 생각은 네덜란드. 왼손잡이 아닌가? 좀 갖다 찐 애들도 있고. 맞아. 랩트 저기는 이제 아리 포개 안 시켜줘. 멀리죠. 우리 왜냐면 언니도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그 우리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 같은 세대 사람 좀 있어. 근데 언니 좀 반가워하더라고 몇 명. 그러니까. 저기는 나 저를 모르죠. 알 수도 있어. 그 팀을 그거 얘기하면 왼손잡이로 얘기해. 그게까지 얘기해서 알아야 돼. How are you? I'm good. Yeah? How are you? Good, good. Okay. I'm happy. Everybody okay? Oh, okay. Oh, okay. What? Yeah, so I didn't agree. Like a... yeah. 얘가 나보다 아줌마래. 얘가 나보다 나이 하나 많은. 대답이. English.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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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my English is good. No, no. 어디 보셔야 되세요? 미쳐줄 건데 미쳐줄 건데 되게 nice. You're ready? Yeah.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It's how much I want to practice. Yeah, I can see you. Thank you.
가지고. 어때요? Friends. 만족하세요? She wants to kill me, but I'm friends. 이게 안 해. 약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I said, I want to. Not bad. 마법을 주는 거야. 이겨야지, 막아야지, 이겨야지. 약간 뭐 내고 이기겠습니다. 아, 수지 언니가 이기겠대요. 아유. 우리 안나 라자르바 있잖아. 팀 앞에 안나 라자르바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 공격 동경이가 우리 밸런스가 나쁘지 않아요. 미들도 우리 지금 범치도 언니도 데리고 오고. 인진이. 나쁘지 않아. 근데 저쪽도 나쁘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그지, 그지. 근데 애들이 좀 약간 섭섭해하더라고.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외국인 선수들은 좀 섭섭한 게 있을 것 같긴 해. 외국인도 많이 왜 안 뽑았냐면서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정해져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미안하다. 외국인도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차라리 이쪽 뽑기로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드 할 수 있잖아. 같은 포지션이 너무 많으면. 수지가 완전 다르겠지? 아니 라이브인지 왜 안 알려줬냐고. 나 라이브인지 몰랐잖아. 어, 나도 팬이 있다고 해. 1, 2, 3. 오, 스윗해. 아주 애기 같네. 아, 나 마음이 아프. 열심히 가야지. 감독님 꼽다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 수고해버렸어 그동안 이렇게. 멋있어. 얘기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깜짝 쇼하게. 개인차로 왔어? 네, 오늘이 마지막이라 저희는. 제가 1등인가요? 뭐 그런 것 같아 느낌. 1등. 역시. 내가 와. 1등, 네가 1등. 아, 감독님이 오케이. 1등. 선수 중에 1등. 1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뚜벅뚜벅 오세요? 아, 나 왜 혼자 해요? 근데 우리 황현주 언니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왔어요? 왔어. 되게 민망하다. 그쵸? 창피하다.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근데 어디로...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죠? 누나십니다. 아시죠? 아, 오늘 8시간, 9시간 잤어. 잤어요, 오늘은? 아주 좋아. 황규진 아주 좋아. 아니,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국가 대표 온다고 하늘이 슬픈 줄 알고 비가 얼마나 온다 치면. 그러니까. 왜? 하늘이 온다고 내가 온다. 나도 눈에 띄었잖아, 아까. We are 10. We are 10. We are 10? 10. 10. 넘버 10. 넘버 10? 누구야? 아! 누가 넘버 10이야? 김영경. 클로즈업 한번 시해주세요. 짜증나. 진짜 잘 논다. We are 10. We all 10이네. We all 10. 아, 맞네요. We all 10. 아, We are 10. 막 있어. We are 10. 이거는 진짜 한정판의 유니폼이기는 하죠. 와. 이거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팬들 진짜 좋아하겠다. 야, 수지 메이크업 오늘 잘 됐네. 메이크업 또 메이크업. 메이크업 나 됐어. 아, 메이크업 나 됐어. 자꾸 식빵 언니에서 내 메이크업 얘기하지 마. 마지막. 이거 한정판. 야, 야. We all 10. We all 10.
정말 어떻게 선수건 준비하셨나? 아직은 안 날 것 같아. 근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 몰라. 어제 좀 그런 얘기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 내가 봤을 때 뭐 무슨 영상 같은 것도 준비한 거 아니야? 원래? 그지? 그랬을 것 같아. 눈물 흘리게. 운동 저희 보셨어서 어떨 것 같아? 우리 무슨 팀이 하는데? 우리 무슨 팀? 대한민국 팀. 대한민국이 멤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나 손바닥이 알베겠어요. 그게 어저께 훈련 너무 많이 해서 알벤 것 같아. 윤경아 알베지 않았어? 죽었어? 좋아하는 걸 예쁘게 하려는데. 잘해 주영아. 화이팅. 우리가 엄마한테 알지? 운동하기. 여기가 썸 세게 때리면 안 돼. 아니, 언니 썸 세게 때리지도 못해. 알죠, 엄마한테? 네. 잘 부탁드려요. 안 되면 좀 춤이라도 좀 준비해주세요. 구독 좀. 구독자 몇 명일 때 본 거 좋겠어요? 저 언니 대표팀 여기 시작할 때 보셨는데 왜 이래? 나 출연 나 출석률 높았어 언니. 섭섭하게 왜 그래요? 언니가 멤버 없을 때부터 다 시겠어.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1분 늘리기. 내 마음 편하려나? 아니 4번이 지금 너무 커졌다고? 갑자기 하나 내가 가서 세리 세로로 잠깐 이거 무슨 거지? 하나 둘 셋 기똥차게 찍었어요. 오 차는 내 거야. 왜 든든한데? 너무 다른 사람 같아. 아 영경이 형. 네. 아 광수 진짜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또 진짜. 와 얘 진짜 김영경이었네. 얘가 그 김영경이었어. 하더라고 지금. 아 진짜. 와 나 진짜 닭살 돋았어. 어쨌든 저 영경이 경기하는 거 직관하러 오늘 좀 왔거든요. 네 진짜 우리 그 영경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겠고요. 광수 형 한번. 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멋있었고 앞으로도 너무 멋있을 거예요. 네, 고마워하세요 이제. 저기 버섯 좀 버섯 좀. 아 그럼요. 아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와. 잘 볼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듯이야. 너무 미뤄낸 거 아니야? 가세요. 너무 못 찍었어? 사실 못 찍었잖아. 당연하지. 둘, 셋. 하나, 둘. 찍을게요. 세로로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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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뭐? 괜찮아요? 예스! 예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니다. 장난 아니다. 유나야, 나 나쁘지 않아. 인맥 장난 아니다. 인맥 장난 아니다. 얘들아. 들어갈 시야. 네, 선배님. 네. 선배님 준비하래요. 고! 멋있 거, 앞으로도 멋있 거. 그래서 이거 좀 찍어놔줘. 찍어, 아까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Hey, 들어가세요. 우리 올라간다 들어간다니까.
안 듣네. 근데 연습할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잘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잘하긴 했어. 운동 안 한 거 치고. 이겼다. 예. 오, 되게 싫다. 너무 힘들었어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준비하라. 이겼다. 이겼다. 과이 조금 배구 같았죠? 과이 완전 배구 같았어요. 과이요. 완전 배구 같았어. 연습한 것처럼. 양 팀이 다 열심히 해줬고 잘한 것 같아요. 영경이도 즐거워하고 팬들도 즐거워하고 오늘 좋은 추억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은퇴 시각은 마음이랄까. 같이 지도 코치님과 같이 은퇴를 하려고 하니 마음이 되게 뭔가 또 새로워요. 선수였을 때 같이 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나이를 되게 많이 먹었고 또 언니도 지금 새로운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다시 되니까 뭔가 색다르기도 하면서도 또 뜻깊은 것 같아요. 혹시 눈물이 나올 걸 봤나요? 저는 참 네. 막상 하니까 슬프네요. 갑자기 슬퍼. 네. 어머니 없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슬퍼. 근데 헤라이 지금 딱 느낌이 그 선수 나이 은퇴한 시점에 우리가 완전 와닿으면서 그럼 저 아무래도 송이랑 할 때 송이 먹었어요. 이 언니는 쌉티. 쌉티. 나 대문자 티. 어느 대문자 티. 근데 이 뭐야? 야, 너 네가 감독이야? 네가 누르고 네가 타임 부르면 어떡해? 왜 안 돼? 네가 누르고 감독님이 신호를 해야지. 나 진짜 감독님이 너무... 아무리 불러도 안 돼. 감독님 불러야지. 나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누르고 감독님이 신호를 해야지. 네가 누르면 어떡해? 아, 아직 코치 경험 없으셔서 그런가? 아니, 설마 없는데 그때는 내가 이걸 누르지 않았지. 나 코치님한테 배워야 되겠어. 알겠어. 뭐 코치 선배님. 선배한테 배워야겠어. 울 거야? 네? 울 거야? 어떻게 해야지? 아니, 왜 울어요? 아니, 수고하기도 하기도 하고 너 나눌 거야? 선배도 울 것 같아. 아니, 왜 울어? 은퇴한 지 지금 6년이나 지났는데. 아, 저기 온다. 울고. 아, 울고? 담당 있어요, 담당. 울고? 아, F 담당. 오늘 이제 은퇴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은퇴식 영상이 흘러나올 때 눈물 흘리실 예정인가요? 너! 어제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그 라인업서 더 딱 여기 애국가 나오는데 벌써 웃겠어? 아야 불러줘서 고맙다. 한 달에 다 이렇게 이거 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아니 왜요? 오늘 송현이가 조금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펼쳤어요. 그랬어? 네, 뭐 이제 레프트도 가고 뭐 라이트도 가고 하는 거 같더라. 한국 푸는 거 같은데. 네, 전 언니 여기서 지금 언니 아는 사람 몇 명 있다? 다섯 명 있을 것 같아. 다섯 명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인만 다섯 명. 생각보다 기대가 큰데? 약간 울게끔 조성을 한 것 같아요. 울게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송현이 조금 더 울라 그러더라고. 송현이도 울어. 아, 안 운다 그랬거든요. 눈물이 너무 많아. 송현아, 아까 전에 국가 울리고 이럴 때 너무 좀 그랬더라. 근데 그때 약간 저 나도 좀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 그죠 언니? 딱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 그죠 언니?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그때 때 약간 중요한 대회 하는 느낌? 그지?
식빵원이다. 어, 식빵원이다. 아, 여기야. 식빵원이요. 잠깐만요. 제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시간을 저한테 좀 시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건데요? 식빵원이 식빵을 써줘야 되죠. 어, 잼잼이세요? 네? 잼잼이세요?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아직도 눈만 뜨면 잼잼을 해요. 어떻게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한테 네, 정신이 없지만 멘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멋있을 수 있을까? 진짜 영원히 우리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를 기억할 거고 또 그 코트에서의 시원하고 화끈했던 플레이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모습들 진짜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오늘 약간 본인도 약간 울컥했는데 저도 약간 제가 티라서 눈물이 없는 편인데 오늘 좀 울컥했습니다. 연경아 화이팅! 제가 경기를 직접 같이 뛴 게 아니라 아니고 사실 그 고통과 그 힘듦과 그 과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도 같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떠나고 나서 또 앞으로도 많이 배구가 사랑을 많이 받는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보내주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현장에 와서 경기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아, 그 긴 세월 저렇게 높은 위치에 계셨는데 어떻게 되게 겸손하시고 당당하시지만 담담하신가 나보다 훨씬 젊은 분이지만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팬으로서는 이제 국가대표를 은퇴하니까 너무 아쉽긴 하지만 또 이렇게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셨고 앞으로 대표팀은 이제 은퇴를 하지만 V리그에서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면 저도 많이 찾아가서 응원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듣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문명특급의 제재입니다. 저희 우리 김연경 선수의 초청으로 이렇게 은퇴 경기 오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훌륭한 경기 잘 봤고요. 감히 저도 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명 깊은 경기였고요. 네, 지나가셔도 됩니다. 예, 진짜로 은퇴 안 하면 안 되실까요? 그죠? 은퇴 말고 은퇴. 김연경 내 품속으로 은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나중에 콘텐츠로도 콜라보하고 다시 한번 만나뵐 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경 화이팅! 양희준 화이팅! 김지철 화이팅! 사랑해요. 언니도 엄청 울었어. 아, 나 F라고 했잖아요. 언니 너무 나 저희랑 눈 마셔 눈물 날 뻔했어. 나한테 갑자기 사년이 버려져 나한테. 연재 너 좀 울었다. 제가 공식이니까. 유면이 엄청 울었어요. 아니 유면이 진짜 많아요. 왜 이렇게 울어? 야 누가 내 옆에 유면이 세워가지고. 아니 왜 울어요? 정말 너무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정말 언니들 은퇴식 하는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언니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언니들이 앞에서 많이 빛내 주셨으니까 끝까지 더 오래 빛날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는데 불러줘서 너무 잊지 않고 불러서 고맙고 이런 걸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자리 빌려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후배들 이런 자리 계속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연경 선수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것보다 그 영상에 저희 런던 때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 네, 김연경 고맙다. 나도 고맙다. 근데 또 이제 국가대표 이런 거를 연경이로 인해서 하게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수 생활하고 있고 연경이처럼 지금 하면서 국대 은퇴를 하는 선수들은 많이 울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한유민은 왜 이렇게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연경이 네. 근데 연경이한테는 뭐랄까 이렇게 다른 멘트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냥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고맙다 이런 네. 거를 뭐 해줘서 고맙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뭐 포함이 좀 됐겠지만 그 배구계라 아니면 경경이가 하는 뭐 이런저런 하는 일들이나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수고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 하는 일들이나 그러니까 압축해서 고맙다. 네. 안으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것도 많이 참은 거야. 그리고 저쪽 벤치에서 막 애들이 너무 울어가지고 맞아. 같이 따라오셨어. 근데 너무 고마워요. 사실 이 말이 제일 우선인 것 같고 제가 이제 회장 은퇴할 때보다 오히려 오늘 더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축하를 받으면서 은퇴하는 선수들이 몇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후배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나도 국가대표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또 잘 은퇴하는 거에 대한 귀감이 될 것 같아서 예 정말 왜 너무 고마운 거 같아. 난 선임인데 고마워. 고생했습니다. 누가? 네. 그냥 멍해요. 멍하고 뭘 했지 약간 싶기도 하고. 아까 전에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다가 약간 이제 좀 울컥해서 좀 올라왔는데 세월이 좀 네 야속하네요. 뭔가 마음만은 뭔가 더 뛸 수 있을 것 같고 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다는 게 또 이상했고 이 국가대표라는 걸 항상 꿈꾸면서 어린 시절부터 배구를 했는데 그 국가대표라는 꿈을 이루고 정말 그 오랜 17년, 18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좋은 성적도 내고 했었던 기억들이 좀 많이 나고 한편으로는 좀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감정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다운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하고 또 얘기하고 옛날 걸 좀 이렇게 끄집어내니까 조금 네 울컥하네요. 사실 뭐 장난으로 운에 안 운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국가대표 은퇴라는 은퇴식이라는 걸 딱 하니까 네, 와닿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네, 무겁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정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함께한 언니들이 되게 고맙대요. 아 네. 그런 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니 뭐 저도 너무 고마워요 언니들한테 이렇게 또 이벤트를 할 때 사실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서 뭐 개개인 정말 연락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연락도 못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들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퇴식까지 같이 네, 하게 돼서 이 행사가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니들한테 너무 네, 감사드리고 또 언니들과 함께 또 은퇴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또 선배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고 또 앞으로 한국 배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국가대표를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힘내라는 네,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야키 팀 나티 오케이 now we play but number 10 number 10 number 10 number 10 number 10 that's it 건강해 건강해 좋아 좋아 cheers really Volleyball. Yeah, I think it's volleyball court here. Oh my god. Onni? Onni, Onni. Onni, Onni. Hello. I'm gonna win today. Fighting. Onni. Onni. 너무 끼부린다고. 끼부린다고? 아, 애교적이. 너무 끼부린다고.